자, 이제 카메라를 이제 DOF,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정한 위치의 오브젝트들은 좀 선명하게 나오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이제 약간 뿌옇게, 약간 DSLR 사진으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듯한 느낌으로 이제 렌더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렌더링 하는 방법은 일단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렌더링 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요. 렌더링 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서, 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자, 견뎌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DOF, 이제 뎁스 오브 필드 이제 렌더링을 하려면, 자, 카메라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카메라 선택해주시고, 요 상태로 렌더링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카메라 선택해주시고, 지금 제 거는 한 100프레임 정도, 100프레임 정도를 렌더링을 좀 해볼까 합니다. 100프레임 정도 렌더링 좀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렌더 세팅 요 부분 보면은 렌더러를 스탠다드가 아닌, 여기 이제 피지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피지컬. 자,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피지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피지컬에서 이 뎁스 오브 필드 체크해 주시고, 샘플링 퀄리티 이 부분을 하이로 잡아주세요. 뭐 아마 처음에 기본은 로우로 돼 있을 겁니다. 로우로 돼 있게 되면 이제 블러 처리가 들어가는 요소들. 블러 처리가 들어가는 요소들은 이제 굉장히 안 이쁘게 나와요. 뭔가 그냥 뿌연 듯한 느낌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를 이제 하이로 잡아줍니다. 굉장히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렌더 세팅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피지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지컬 카메라에도 요 피지컬에 F스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F스탑. 자, 얘를 이제 커스텀으로 하고 자, 1 한번 줘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 어디까지 카메라로 담아줄 것인지. 그 외에는 이제 블러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면은 거의 뭐 F스타 0.1로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0.1로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수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수치. 자, 근데 0.1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 부분을 선명하게 하고 뒷부분을 뿌옇게 날려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오브젝트에 보면은 여기 이제 포커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포커스 디스턴스. 카메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초점을 맞춰주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 2000cm이기 때문에 카메라 위치랑 얘랑 2000cm. 그러면 하나당 여기 칸 하나당 500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얘를 앞부분, 여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줄 거라서, 요 부분을 초점 맞춰줄 거라.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다시 카메라 켜주시고, 여기 포커스 디스턴스에 보면은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얘를 눌러서, 자, 뭐 뒤에 요 부분이나, 아니면은 농구 골대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하고 이 지금 지정한 요 위치하고 요 이제 포커스 디스턴스가 거리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렌더링 한번 돌려보세요. 여기 지금 뎁스 오브 필드 요 부분을 이제 F스탑을 0.3으로 좀 조정을 해서 지금 렌더링을 했더니, 자, 지금 여기가 잡힌 거예요. 여기 제가 새총 부분을 잡아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 앞부분, 뒷부분 다 이렇게 블러 처리가 돼서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0.3을 했기 때문에 0.3은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있는 위치에 자, 범위, 주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 범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선명하게 보여줄 것인지 요거를 지정을 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렌더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F스탑 잡고 지금 뎁속 DOF 기능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자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죠? 렌더링 하는데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잡고 각 부위별 카메라 각 부위별 있죠? 여기 카메라 1번도 잡아서 렌더링을 해서 보면서 자 F스탑 설정해 주시고 F스탑 설정해 주시고 렌더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여기 부분은 배경도 선명하게 다 잘 나오고 그래서 뒤쪽에다가 좀 잡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앞에 있는 부분은 좀 많이 뿌옇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렌더링해서 제출하세요.